라고 하는 그러한 동물이 있죠. 사진에 나오는 동물. 우리나라에서는 괴물쥐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머리에서 꼬리까지 1m가 넘는다.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뭐든지 먹어치웁니다. 하여튼 농작물 다 뿌리까지 먹어치우고 하여튼 골칫거리예요. 그래서 환경처에서는 생태계 교란종이다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신문을 쫙 이렇게 아침에 보고 있는데 이 뉴트리아에게 놀랍게도 웅담 성분이 곰보다 많더라.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걸 딱 보는 순간 첫 번째 딱 든 생각이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이 뉴트리아가 곧 멸종되겠구나. 왜냐하면 이런 우스갯소리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요? 아담이 뱀이란 뱀 다 잡아먹기 때문에. 역시나 그 다음날 신문을 보니까 뉴트리아 관련 문의가 폭주를 하고 있다. 이거 어디서 구할 수 있냐? 이거 사육하면 안 되냐? 잡는 사람 소개 좀 시켜달라. 웅담 이거 구하는 거죠. 혐오 동물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인기 동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의 해프닝이지요. 그런데 이 작은 일 여기에서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와 이치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오락가락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이것이 맞다가 또 그 상황이 뒤집어지면 그것이 틀린 것입니다. 여기에 쏠리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이쪽으로 쏠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직업도 그렇지요. 정치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바뀌는 세상의 기준을 우리가 따라가노라면 이건 현기증이 나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그리스도인은 시대와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 위에서 여기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그런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다 바뀌어도 주님의 말씀만큼은 이건 검증된 말씀이요 유효한 말씀이요 이건 시대와 상황 민족과 뭐 열방 거기에 좌우되지 않는 절대 진리의 말씀이다. 자, 그런데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주인공이죠. 이 야곱을 통해서 크리스찬이 그렇다면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해답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야곱의 일대기를 쭉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보았듯 야곱의 인생이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깨달았죠. 내가 하나님과의 베델 언약을 어기고 이곳 세겜에서 10년째 살며 그것 때문에 이 인생이 이렇게 휘청거리는구나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베델로 쿵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이후에 조부인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은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기랴앗 아르바, 나중에는 헤브론이 됩니다. 이 기랴앗 아르바로 가기 위해서 야곱이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노상에서 그 아내인 라헬이, 이건 노산입니다. 지금 약 50세가 넘은 나이입니다. 아들을 낳느라 너무너무 해산의 고통 가운데에 깊이 빠집니다. 그러다가 요셉의 동생인 막내를 낳고 숨이 넘어가 합니다. 막 마지막 호흡이 끝나기 직전에 이 라헬이 아들의 이름을 남기지요. 18절을 보니까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뭐라고요?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붙인 이름 베논이, 그러나 야곱은 베냐민으로 개명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베논이, 엄마가 붙인 이름은 그 의미가 내 슬픔의 아들,
나의 괴로움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아들 나타가 숨 넘어가 죽을 정도로 고통을 겪고 괴로움의 그러한 출산이었죠. 낳고서도 젖 한번 물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 아들 입장에서도 태어나면서 엄마가 죽었기에 평생 엄마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슬픔의 아들이요, 괴로움의 아들이지요. 그런 이름입니다. 저는 제 이름 때문에 참 많이 피곤했습니다. 지금도 좀 피곤해요. 해프닝이 꽤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결혼해서 첫째 아들, 이 첫째 아들 이름이 재전이에요. 재전이, 길재전. 이 재전이를 낳았을 때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분만실에서 간호사가 저를 부르면서 하는 말이 요나기 아빠, 길재전님. 아, 그렇게 재밌으세요? 요나기 아빠, 길재전님. 제 이름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어른 이름은 아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또 군대를 갔더니 군복을 나눠주잖아요. 그 명찰이 달려있는데 제 이름이 길요나가 아니라 길자, 자자, 연자. 길자연. 제 아버님 이름이 딱 붙어있는 겁니다. 요나를 여자 이름으로 생각했나 보죠.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대한민국 국방부를 헷갈리게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요즘에도 제 이름을 이렇게 듣는 택배기사분들이나 뭐 이렇게 전화 뭐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여자 이름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전 이름 때문에 이게 너무 때로는 화도 나고 귀찮기도 하고 불편해서 아, 이름 이거 바꿔버리고 싶은데 최순실 씨 때문에 바꾸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린애나 여자 이름 같아도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헬이 낳은 아이가 평생 그 이름 때문에 짊어질 무게가 얼마나 클까? 그 이름 떠올릴 때마다 그 자신이 나 때문에 엄마 죽었어. 나나타가 우리 엄마 죽었어. 다 내 때문이야. 이게 얼마나 비관적이고 자기 이름 때문에 그 인생관이 삐뚤어지고 부정적인 자화상이 그 마음에 자리 잡지 않겠습니까? 뭔가 인생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자기 이름 생각하면 또다시 우울함과 죄책감에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부정적이고 이 슬픔이 깃든 베노니 이 이름 대신에 내 오른손,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오른손은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권세의 상징입니다.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긍정적이고 힘이 있는 희망의 이름, 베냐민. 이것으로 이름을 개명을 했던 겁니다. 이 야곱이 얼마나 잘한 것인지 몰라요. 아들도 그렇고 자기도 자칫하면 그 아들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베노니 저놈 때문에 지 엄마 죽었어. 내 사랑하는 라헬이 죽었어. 군불 떼듯이 은근한 미움이 어쩌면 이 아들을 보면서 계속 갔을지 모르죠. 이런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크리스천이 살아가는 방식 중 첫 번째를 봅니다. 그것은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푼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베풀어요. 야곱 보십시오. 야곱의 전력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 자신이 야곱이라는 이름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 몇 초 간격으로 시차 두고 태어난 쌍둥이 형 뒷발꿈치 잡고 태어난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버지도 너무하죠. 아들의 이름을 야곱이다. 이놈은 남의 발 뒤꿈치 잡아 넘어뜨리는 자다. 사기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 붙여놨습니다. 그 형에서도 야곱에게 아버지 축복 뺏겼을 때 울부짖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놈 이름이 야곱, 사기꾼, 남 넘어뜨리는 자, 그거 제대로 붙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울부짖잖아요. 이처럼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에게 있어서 평생을 따라다닌 부정적인 꼬리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얍복 강가에 씨름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야곱의 부정적인 자화상, 뒤틀려 있는 인생관을 완전히 뿌리로부터 새롭게 변화시켜 새로운 인생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세워주신 거죠. 이런 은혜를 체험했기에 야곱은 평생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부정적 자화상으로 고통받을 막내 아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던 겁니다. 내 오른손의 아들, 얘는 베냐민이야. 아마도 베냐민은 그 이름 때문에 나는 아버지에게 능력 주는, 나는 힘이 되는, 나는 아버지의 권세와도 같은 그런 아들이야. 당당함과 떳떳한 자화상으로 아주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체험해야 될 이유,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은혜 체험을 못하는 사람은 그 신앙이 이게 그 삶을 변화시키질 못합니다. 예수는 믿는데 은혜 체험을 못하니까 늘 냉랭합니다. 부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인생관, 욕을 탈피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파워가 없어요, 신앙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신앙 따로, 삶의 모습 따로, 그렇게 물과 기름처럼 따로 가는 모습. 저 몇 년 전에 휴가 때에 바다를 갔습니다. 물에는 들어가기가 귀찮더라고요. 머리도 또 새로 감고 또 샤워도 다루어 또 하고 그냥 바지만 좀 걷어가지고 찰박찰박 다리만 놓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든 생각이, 아유, 내가 평생에 또다시 이런 기회가 있을까, 막내 아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제대로 보낼 기회가 있을까 해서 결단을 하고 가게에서 샀던 정말 딱 2만 원짜리 그 스노클링 도구들, 그 물안경하고 여기 그 대롱 있지 않습니까? 그거 두 세트를 가지고 제 아들하고 그렇게 물에를 들어갔습니다. 와, 신세계가 열리더라고요. 발 찬박찬박하고 있을 때는 그냥 다 파란 바다였습니다만 그 안에 들어가니 그냥 그 예쁜 물고기들이 제 옆을 착착 지나가고 이만한 투명한 물고기가 나 좀 잡아먹어주세요 하면서 횃드라고 그렇게 제 옆을 막 지나가고 그 밑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조개가 입을 벌리고 있고 해초가 착 춤추듯이 그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 전혀 신비로운 다른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보지 않고는 결코 체험할 수 없는 너무나 즐거운 색다른 시간이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발만 물에 넣은 채 찰박거린 것과 같습니다. 이 은혜의 세계가 얼마나 넓고 광활하고 풍성하고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지요. 5년, 10년 신앙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것을 놓치는 겁니다. 반면에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신앙이 뜨겁고 신앙이 파워가 있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신앙이 인생의 큰 밑거름이 돼요. 어려움을 경험해도 능히 그 신앙 때문에, 은혜 체험 때문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도 반응이 너무 달라요. 교회를 같이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똑같은 교회는 다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적의 하나님, 체험의 종교인 기독교, 우리가 신앙생활 그 안에서 하면서 은혜 체험을 못한다. 그 자체가 하나의 역으로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풍성한 은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은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은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은혜, 주님의 용서의 은혜, 주님의 자비의 은혜, 꿈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각양각색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체험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을 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처럼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은혜에는 확장성과 전염성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교 때로 기억을 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참 희한한 사람을 다 봤어요. 아, 멀쩡한 중년 남성이었는데 갑자기 딱 일어서더니 그 버스 앞부분에 앉아있던 분이 뒤를 쫙 보고는 그 손잡이를 딱 잡고 그때부터 일장연설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좀으로 지긋지긋하게 수십 년을 고생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겁니다. 무좀으로. 여기서도 무좀 걸린 분들 그 뭐 의미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괴로웠는데 이게 한 방에 깨끗이 났다는 겁니다. 그 비법이 뭐냐 하니까 약국에서 파는 정로환이라고 하는 그 한방약을 식초에다가 이렇게 세숫대에다 담아가지고는 그 약을 털어놓고 잘 익인 다음에 거기다 발을 넣고 30분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 한 방으로 무좀이 싹 낫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저 아저씨가 그 다음에는 시나리오가 여기서 뭘 가방에서 꺼내가지고는 이것이 옳시다 하면서 특효약 하면서 팔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그 얘기를 쫙 뒤에 있는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하더니 여러분 무좀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는 인사를 꼬박 한번 하고는 곧장 버스에서 내려서 사라져 있는 겁니다.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저게 바로 전도하는 거구나. 무좀으로부터 정로환과 식초의 은혜를 받더니 그걸 전하지 않으면 견디질 못하는 이 전도자의 마음인 거죠. 다윗을 보세요. 여덟 형제 중에 아버지도 내놓은 자식이고 보잘것없는 목동 출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콕 집어서 넌 네 내 마음에 합한 인간이야. 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아 그러면서 사울왕의 모든 칼날을 피하게 하시고 그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면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십니다. 엄청난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럴 때 이 다윗은 왕권 안정을 위해서 죽일 수밖에 없는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을 살려줍니다. 살려줄 뿐만이 아니라 그를 자기 왕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함께 평생하도록 은혜를 베풉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에게 베드로 말하죠. 예수님, 아니 생명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같은 냄새나는 발을 씻어준다는 거 말이 안 돼요. 제 발은 절대로 못 씻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굳이 씻어주시고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받은 바 은혜를 나누라는 겁니다. 은혜에는 확장성과 전염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 은혜 받았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인데 주변에 은혜를 나누지는 않을 망정 오히려 거기서 불화를 일으키고 문제나 터뜨리는 그런 분은 둘 중 하나입니다. 진짜 은혜가 아니던지 아니면 은혜는 진짜 은혜인데 받는 내가 잘못됐어요. 오늘 야곱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은 그 은혜 체험을 통해서 그는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에서 베냐민이라고 바꿉니다. 아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아들이 받을 상처를 먼저 선제적으로 치유해주고 그래서 이걸 헨리 나우엔의 표현대로 하자면 원디드 힐러, 원디드 힐러, 상처입은 치유자, 이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체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세요. 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럴 때 그 받은 바 은혜를 통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 운디드 힐러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야곱이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꿨습니다. 여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에게는 각각의 숫자마다 의미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건 하늘의 숫자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 3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4라고 하는 숫자는 이건 땅의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그런 거죠. 하늘의 숫자인 3과 땅의 숫자인 4를 곱하면 12. 그렇게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늘과 땅의 통틀어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야곱의 열두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을 보십시오. 요셉까지 열한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아들 많은 것은 축복이지만 언약의 민족을 이루기에는 이건 아직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베냐민의 출생으로 인해서 12라고 하는 완전수가 채워졌습니다. 이로써 온 세상을 복주는 민족이 될 확실한 틀이 이루어진 거죠. 개인적으로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이라고 하는 슬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통하여 온 열방을 복주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에서는 그 언약의 완성이라고 하는 은혜, 이 12, 막내 아들,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감사와 희망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이다, 나의 힘과 권세와 능력의 아들, 베냐민이라고 그는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방식 또 하나를 배웁니다. 그것은 크리스찬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와 희망을 찾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크리스찬 누구입니까? 크리스찬은 어둠 속에서도 오히려 어두울 때는 보이지 않던, 밝을 때는 보이지 않던 그 빛나는 별을 발견하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폭풍우 속에서 다들 죽는다 비명을 지를 때 오히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간다라고 찬송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 아니고 누구시겠습니까? 크리스찬 누구입니까?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누구입니까? 모든 것을 태우는 풀무 속에서도 구원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교통사고로 입원하신 교인 심방을 했습니다. 원래 저는 토요일에는 아무데도 안 가요. 근데 이건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금요철야기도회를 오시다가 이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교통사고가 아주 세게. 신방하면서 자초지종을 들었는데 이랬습니다. 철야기도회를 이게 늦지 않게 오려고 평소에는 안 타던 택시를 타신 거예요. 근데 그냥 좀 거리가 꽤 되시는 분이면 한 30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오지 말아야지, 이 기사분에게 전도를 해야지.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아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 이야기를 딱 하고 있는데 기사분이 갑자기 말씀 그만하세요! 딱 끊더라는 겁니다, 한 칼에. 이분도 천상 여자세요. 그래서 조용히 아 예 죄송해요 그리고 가만히 이제 오고 있는데, 아이 갑자기 이 운전 잘하시던 이 택시기사분이 뭘 어떻게 했는지, 아, 이 오른쪽에 있는 인도로 갑자기 차가 확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도블록을 탁 치고 차가 붕 떠가지고는 그 앞에 서 있는 기둥에, 그 전봇대 같은 거에 차가 그냥 확 받아버렸습니다. 이만큼이 찌그러들었어요. 저는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이 마음이 딱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기사분을 이번에 이 사고와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권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가 생각하면 이 권사님은 한마디로 재수 온 붙은 겁니다. 표현이 좀 세도. 아니, 너 기도하러 간다고 교회 간다고 했는데 무슨 그런 사고가 나? 하나님 뭐 그런 분이 다 있어? 교인 중에서도 믿음 약하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세요. 목사님,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제가 다쳤어도 저는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왜요, 권사님? 세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첫 번째는 그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그래도 제가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이 정도밖에 다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목사님, 제가 연초에 성경을 이번에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었는데 상황 속에서 또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 많이 못 읽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동안 성경 많이 읽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목사님을 저 먼 발치에서만 봤는데 이렇게 가까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니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웃으셨지만 그분은 그게 진심이었어요. 이 눈시울이 붉어져 있는 그분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라헬의 죽음이라는 고통 속에서도 열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다는 감사와 희망의 조건을 찾은 야곱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감사하는 분들을 보면 돈 많고 그냥 뭐 만사형통하고 자식 뭐 참 모든 것이 그냥 술술술술 되고 그냥 편안한 분들 감사하느냐? 되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하게 여기요. 거기에 무덤덤해져 버립니다. 오히려 열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 그 어려움에 얼굴이 무색할 정도로, 그 상황이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감사와 희망을 메아리 삼아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IMF 때보다 힘들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삶이 힘든 지금이야말로 더더욱 우리가 감사와 희망의 조건을 찾는 일에 힘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제적인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자 야곱이 기리앗 아르바로 가는 노정에 베들레헴의 그 시신을 장사를 합니다. 19절 보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쭉 봤습니다만 라헬이 누굽니까? 형을 피해서 바딴 아람으로 도망쳐온 야곱이 한눈에 반한, 그래서 그 뜨거운 사랑을 주체하지 못해서 무려 14년 동안 스스로 종로로 타면서 그 대가로 아내를 삼았던 야곱의 영원한 사랑이 라헬이지요. 20절 말씀도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아주 특별히 기억할 만한 시간과 사건과 장소를 영구히 기념하기 위해서 돌로 비석을 세우는 관례가 있습니다. 베델의 돌기둥이 바로 그런 예죠. 그러므로 야곱이 라헬의 묘비를 세웠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얼마나 그녀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 라헬이 죽었으니 돌비는 세워졌지만 야곱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런데 21절을 보세요.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아멘. 장막을 쳤다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시간이 정지된 것과 같은 고통의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묵묵히 또다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크리스천이 살아가는 방식 세 번째를 배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우리 그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아, 이 녀석 장자라고 늘 우대해줬더니 패역부도한 일을 저지르는 이런 악행의 아들. 야곱이 얼마나 이 르우벤 때문에 충격과 상처를 받았으면 나중에 49장 보면 자기가 임종하기 직전에 이 르우벤을 향해 저주의 예언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충격과 상처를 받았으면서도 야곱은 오늘 내 디뎌야 될 그 하루의 발걸음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내디디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런 야곱의 모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에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 문제, 사업 문제, 실패, 꺾어진 꿈, 좌절, 질병의 문제 등으로. 아, 내가 이런데도 살 필요가 있을까? 그냥 칵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편하지 않나? 심지어 크리스찬도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에스겔 16장 6절을 보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피투성이라도 살자. 피투성이라도 살자. 피투성이라도 살자. 어느 장로님과 식사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그 부인 권사님께서 국내 유수한 대형 병원의 전문의로부터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인생을 잘 마무리할 준비를 하세요. 그도 그럴 것이 두 군데 암이 발견된 거예요. 절망과 좌절이 딱 합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인생 정리하세요! 그런데 이 권사님 좀 보세요. 그 순간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죽긴 왜 죽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의사분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병원 측에 의사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의사를 바꿨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그 치료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밟아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믿음 떨어지는 말 하는 사람 내 옆에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의사 바꿔주세요! 살아나셨습니다. 네. 네. 완전히 그 암에서 완치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죽거나 인생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 보십시오. 라헬의 죽음, 장자 르우벤의 간음으로 고통과 수치가 인생에 뒤덮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의 발걸음을 띕니다. 살아있더니 훗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아버지 야곱을 바로의 버금술에 모시고 영광스러운 인생 대역전의 주인공으로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서양인들이 자주 쓰는 말에 The best is yet to come.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송대관 씨의 버전으로 하면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The best is yet to come.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의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눈물 흘리며 씨뿌리는 자의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안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오늘 내디디고 내일 내디디고 모레 내디디고 하루하루 살면 반드시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최고의 날이 우리 인생에 다가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마감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기억해 해드리기를 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1절과 22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아멘. 자,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모세의 기록이에요. 근데 이 기록자인 모세가 야곱을 세 번이나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렇게 불러요.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 아픔과 쓰라린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불구하고 꿋꿋이 견디며 다시 일어나는 야곱의 모습에 모세가 경의를 표한 것이라고.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그러나 그 모세가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야, 너 다 대단하구나. 그 어떤 고난도 너를 쓰러뜨리지 못하는구나. 너는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과 모든 시련과 또 모든 사람을 이긴 사람이구나.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노라.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 너의 이름 이스라엘처럼 진정으로 너는 승리자가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곱이 그랬듯 크리스천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감탄하시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불렀던 찬양이죠. 창조의 하나님. 창조주는 능력이십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끊어지는 그 순간 창조주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인생의 문이 닫혔다 싶을 때 창조주는 새로운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복주시는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현실을 아시는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피는 창조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무마해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십니다.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임하시 기적의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오른손 올려드리고 함께 찬양하실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야곱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로 크리스천이 살아가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그 받은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와 희망을 찾고 계십니까? 눈물과 어려움의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크리스천은 그곳에서 감사와 희망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괴로움이 있고 한숨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사람,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나를 그렇게 세워달라고, 야곱과 같은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